야, 너 왜 집에 있어? 학교 안 갔어? 오늘 개교 기념일이야. 어? 귀염둥이 영민이 집에 있었네? 나영이 누나 오랜만이네. 안녕. 야, 엄마 아빠는 안 계셔? 근데 네가 웬일로 빨래를 다 개고 있냐? 와. 아니, 엄마가 시키고 나갔어. 그리고 좀 앞으로 이게 니들 건 좀 니들이 알아서 좀 개고 그래라 좀. 야, 영민아, 너 연애한다며? 아니, 연애는 무슨, 그냥 친구야. 야, 넌 친구끼리 키스하냐? 어제 키스까지 했다며? 키스 됐어? 아씨, 여기서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오는데? 아, 짜증나. 아씨. 진짜 왜 저래? 저 사실은 저 사춘기가 늦게 왔나. 내가 그때 때문에 여기가 너무 환장해가지고. 영채야, 나 편한 옷 좀 줘. 어, 야, 이거 입어. 응. 아, 왜 이렇게 피곤하냐. 야. 응? 아까 그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너 알겠냐? 모르지. 무슨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? 물어볼까 물어봐라. 야, 이것도 옷장에 넣을까? 어, 넣어. 야, 근데 이거는 니네 엄마 속옷 아니야? 우리 언니 거야. 야, 너네 언니 이런 거 입어? 이건 애나크 하는 보정 속옷이잖아. 야, 사진 빼라 그래. 야, 뭐 그 더럽게 밝혀. 절대 못 패. 아, 진짜 니네 언니 큰일이다. 맞다, 영채야, 너 내일 약속 잡지 말아라. 왜? 내가 죽여주는 미팅 건수 하나 잡았거든. 의대생에 얼굴도 완전 핑크하고 집안도 완전 빵빵하고. 됐어, 너나해. 오, 영채야, 의사잖아. 하자, 영채야. 응? 하자. 응? 멋있대? 응? 어, 잘생겼대. 그래? 근데 의사. 너 의사라면 좋대더라. 나 의사가 그렇게 좋다? 난 의사 너무 좋아. 나 의사 마누라 하고 싶어.